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. 이통3사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 확인 효력을 갖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패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. 3사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서 이 서비스를 대중에 공개한다. 주민등록증은 정부 24 앱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 사업자 앱으로는 PASS가 처음이다. PASS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을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다. 편의점, 영화관, 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과 국내선 공항이나 여객 터미널 탑승 수속을 할 수 있고 4인 간 계약이나 거래에서도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본인 여부 확인 등에 쓸 수 있다.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일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화면 캡처도 차단했다. 통신 3사는 이달 말까지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이벤트를 벌인다. 이날 기준 PASS 앱 이용자는 3,600만 명이며 2020년 6월 시작한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이용자는 470만 명이다.